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부인 김재덕 여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침 출근 전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 지사는 도민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근무하는 투표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거는 저출생,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꼭 행사해주기 바란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참여해야만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두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책이 나라에 잘 반영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월 15일부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선거일인 10일에는 투개표 지원상황실도 운영합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